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8개월 만입니다. 수사를 담당한 동부지검은 곧 수사를 끝낼 계획인데 마지막 수순으로 추 장관 아들 등 주요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을 한 셈이죠. 보통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사람을 불러서 추궁을 하는데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뒷북 수사, 구색 맞추기 압수수색, 면죄부 명분 쌓기라는 뒷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휴가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접수된 건 지난 1월 3일. 그로부터 한 달 뒤 서울 동부지검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그로부터도 다섯 달이 지나서야 당직사병 현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또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9월 13일에서야 추 장관 아들 서 씨를 소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는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등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 참고인 소환조사, 피의자 소환조사 순서 등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반대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추 장관 아들 서 씨와 최 보좌관의 경우 소환조사한 뒤 열흘 가까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야권은 짜맞추기 수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추 장관과 아들 서 씨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압수수색 시기를 정했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